안녕하세요. 날씨는 송예림입니다. 2월 14일부터 22일까지의 날씨 정보입니다. 강원도 영동지방에 계신 분들 눈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? 13일 밤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한 눈이 14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제주도 지방도 14일 오전까지 비 소식 있습니다.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은 날씨 보이다가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17일 오후에는 강원도 영동에 눈이나 비가, 또 제주도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. 이 둘 세력이 점차 확장해 나가면서 19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걸쳐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. 이때 강원도 영동은 또다시 많은 눈이 예상되니까요.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서울 지역의 자세한 10일 날씨 알아보시죠. 서울은 18일 오전에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비 또는 눈으로 내리겠는데요. 19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만 많은 날씨 예상됩니다.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 10일 내보였습니다.